것도 하나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계란찜도 좀 매콤해야 맛있더라고요. 계란 5개, 썰어놓은 고추와 파 다 넣고 계란하고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많이 저은 다음에 여기에 물 한 컵 넣으세요. 고추 살짝 뿌리시고요. 소금, 요건 맛소금이에요. 맛소금 넣어서 간을 맞춰주세요. 소금이나 맛소금 넣으실 때 소금은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많이 저어주세요. 그래야 계란찜이 부드러워요. 냄비에 물을 붓고 썰어놓은 어묵을 넣으세요. 어묵을 넣고 팔팔 끓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묵에서 나오는 국물이 이게 진하면서 맛있거든요. 그리고 간은 국간장 있죠? 3분의 2만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3분의 1을 조금 못되게 5분 정도만 이렇게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국물이 뽀얗고 진하게 어묵 국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잘 저어놓은 계란 있죠? 요거를 천천히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어주세요. 어묵을 넣고 이렇게 계란찜을 해서 드시잖아요. 보들보들하니 아주 맛있어요. 그냥 계란만 하시는 것보다 어묵도 넣고 이렇게 계란찜을 해서 드셔보세요. 이제 여기에다가 깨 조금 소소소소 뿌리시고요. 제 영상 보시고 꼭 만들어 드셔보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자주자주 놀러오세요.